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전재이고요. 아, 전 전재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캐리어가 보이죠. 오늘은 저희가 방콕으로 가는 날입니다. 방콕에 가서 오늘은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. 모처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방콕에서 가서 태국에서 식구들을 다 같이 만나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짐 샀는데 그전에는 인도네시아 갈 때 거의 뭐 3주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델렐렐렐레 4박 5일 여행이라 그런지 그렇게 큰 짐이 없습니다. 애기 옷 그리고 와이프 옷이랑 애기 용품이 더 많죠. 기저귀랑 속옷 속옷 입고 수영복 입고 이 안쪽에는 뭐 이렇게 선물 꾸러기들 안쪽에 보시면은 또 아버지가 선물을 좀 챙겨주셨어요. 처갓집 식구들이라고 화장품을 또 잔뜩 챙겨주셔가지고 챙겨주셨고 와이프 핸드캐리어는 가방 하나 있고 엄마 영양제야 그거. 이쪽에도 애기 짐 있고요. 적당히 여행하면서 입을 옷들 구매하고 내일 도착해서 입을 그냥 수영복 겸 잠옷 티랑 반바지 하나 챙기고 검정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그대로 출발하고 4박 5일이니까 오늘 제외하고 4일치 팬티 입고 가방에다 넣고 꾸역꾸역 들어가겠습니다. 여행 길게 가고 볼 때는 유튜브 욕심도 내고 카메라 욕심도 있어서 노트북도 챙기고 카메라도 챙기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가져갈 게 없네요. 그대로 챙기고 팬티 챙기고 지금 이제 충전기만 넣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권만 챙기면 되죠 뭐. 그대로 닫고요. 뭐 웬만한 거는 다 현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는 하나만 챙기고 양말도 한 두 개만 챙겨 가겠습니다. 저 요치요. 쟤 어디 가니? 쟤 어디 갈 거야? 에어포트 바로 앞으로 택시가 와주시고 좋은 세상이죠? 제 가운데 놔줘. 가운데? 제 가운데. 근데 안전벨트 어디 했어? 여권 가져왔지? 네, 챙겼어. 여권이랑 돈만 있으면 돼. 집은 없어도 돼. 지금 가서 하면 되는데 여권이랑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. 어, 가. 이건 안 챙기면 가서 없어. 비행기 엄청 커요. 오, 비행기 엄청 커요. 보여요. 뭐라고? 보여요, 보여요. 빛났다, 비행기. 쟤 내려. 내려. 엄마. 내려. 출국수속 잘 해서 들어왔고요. 제이는 뭐 지금 아주 천국을 만났습니다.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제이 안 잘래? 제이 자자. 근데 잘 생각이 없습니다.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제이만 남았네. 응. 제이. 야, 비행기 보러 갈까? 네. 비행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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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비행기. 비행기 엄청 크다. 뭐라고? 비행기 엄청 크다. 비행기 엄청 크다. 우리 좀 이따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요. 네, 슝 날아요.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요. 좀 이따 슝. 할머니 보러 가요. 할머니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지금 뭐 에어아시아라고 큰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또 항공 사고도 많고 에어아시아의 서비스 극악인 건 다 아시죠? 뭐 서비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냥 태워주기만 하고 물도 안 주기 때문에. 일단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이라
문영구시 이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물 한 병, 에비앙 프랑스 물 한번 담아서 이제 탑승 시간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제이 불러서 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마지막으로 에어아 시아를 탄 게 생각해보니까 12년 전이더라고요. 제가 그 당시 때 프랑스 파리에서 쿠알라룸푸르 한국으로 돌아온 길에 경유를 해서 말레이시아까지 왔었는데 그때 한 13시간 정도를 에어아시아를 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.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진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서 그냥 빵 싸운 빵 사 먹으면서 버텼는데 자리가 불편하니까 잠도 안 오고 억지로 잠을 자도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 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. 어디든 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 저가한 거 에어아시아 좀 많이 탔는데 엄마. 12년 만에 또 에어아시아를 타게 됐습니다. 그때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기차역을 가서 기차역에 아무데나 그냥 가자고 멀리 갈 수 있는 기차역을 찍었습니다. 해낭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6시간 타고 기차에서 푹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한테 에어아시아의 기억은 그 정도였어요. 오랜만에 에어아시아를 타는데 확실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은 없고 아 우리도 아직 젊으니까 버스 비행기 야 탄다 네,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? 네. 언제요? 비행기 언제 타봤지 우리? 저도 오랜만에 타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하도 안 좋은 수기가 많았습니다. 에어아시아는 뭐 지연된다 연착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보딩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넓은 비상구시설 자리로 배정받았습니다. 뭐 기내 서비스는 없고 다행히 그냥 뭐 멀티미디어 인포테인먼트도 없습니다. 엔터테인먼트 하는 요소도 없습니다. 일단은 뭐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겠습니다. 뒤에 먹을 것 같아요. 에어아시아 생각보다 좋네요. 넓고 아니 여기 앉으니까 근데도 생각보다 큰데요? 이거 에어버스잖아 아닌가? 에어버스 어 그러니까 좀 넓어 이거 봐봐 에어버스 A330 A300 여기 어디야? 여기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네. 아, 걱정했지만 뭐 살짝 우려했지만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. 뭐 안전상의 그런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. 뭐 지연되는 것도 없었고 연착되는 것도 없었고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. 서비스에 대한 기대만 안 한다면 동남아 정도는 그래도 올만한 것 같은데요.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완전 유럽에서 아시아 넘어오는 그런 초장거리 여행만 아니면 5시간 정도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.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이 스팸 새벽이라 그런지 막 덥진 않고요 일출이 아름답습니다. 그랩을 불렀는데 4, 2, 7 이거 Hello? This?
when you look funny, you, yeah. I think because you in a hurry and you not concentrate, you know, like next time on the money, you have to remember. Yeah. Okay. Yeah. Arabic, this time, Arabic. But I hope, I wish you can get it back now. Yes. 잊어버려, 잊어버려. 아침에 잘 새벽같이 도착해서 얼리 체크하고요.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사실은 아침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저 택시비가 350바트가 나왔는데 저 아이브가 3,500바트를 줘서 한 12,000원이면 왔을 거를 15,000원이면 왔을 거를 15만원에 도착했습니다. 일단 뭐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되게 신고는 하긴 했는데 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일단 나왔으니까 이제 점심 먹도록 나왔습니다. 지금 빠투남 시장 쪽에 숙소를 잡았고요. 첫 산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